6.25 3.1운동 잘 알려진 역사만 알고 계시는데 아,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도 있다. 역사 쪽에 한 줄로만 알게 되는 거는 좀 아쉽다. 그분들을 재조명해보자 해서 당연하지 않은 일상 캠페인은 2020년 8월 15일부터 LGU 플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복절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희생되셨지만 일반 대중분들께서는 잘 모르는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조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바다가 지금처럼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희생하셨는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캠페인의 주제를 제주 해녀항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제주 해녀항쟁을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MD세트를 제작하여서 전달드리는데요.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역사를 소유하자. 그립톡은 항상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배지 같은 경우는 강인한 다섯 분들의 해녀레인저스,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낸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일제를 상징하는 해파리와 위협을 상징하는 상어, 그리고 해마, 가오리 이런 것들로 물질을 하면서 해파리들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일제에 대항하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러한 디지털 전환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인스타그램 AR 필터를 함께 제작함으로써 패브릭 포스터를 실물을 인식하게 되면은 포스터 속에 해녀분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확인하고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포스터를 AR 필터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일 이제 신경 썼던 부분은 현실과 그 AR 콘텐츠 자체가 너무 괴리가 벌어지지 않지만 좀 놀라운 경험은 한번 딱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췄고요. 부드럽고 뭔가 신비로운 톤의 무드를 중심으로 사운드를 찾고 뭐 트랜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구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캠페인이었는데요. 2년 동안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어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좀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을 조명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